비건양. 아이고. 다 완전 다르다. 아, 우아해. 다. 아, 역시 또 먹스키를. 오우. 참 알차게 잘 드셔. 와. 뭐 서로에 대해 궁금한 건 없는데. 아이고. 어, 천안. 야. 너 얼굴을 안 봐도 다 알겠어. 날씨 너무 좋아. 아우! 딱이야. 오늘 같은 날 딱이야. 날도 잘 잡았어. 샵둥. 나 갑시다. 그다음에 이건 누구예요? 맷둥! 맷둥까지? 아, 맷둥 돌아왔어, 얼굴 약간. 너무 다행이에요, 오늘 같은 날. 와. 잘, 잘 잡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둘은 처음 만나는 거 아니야? 나 매니저 할 때는 같이 맨날 했었지만. 그쵸. 근데 저는 몸 만들었을 때 본 적은 없어요. 아, 그거는 그냥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잘 못 봐요, 그거는. 아까 기차에서 나는 처음 마디가 뭐 안녕하세요 안부가 아니라 많이 찌셨네요부터. 덕담이지 뭐. 근데 거죠, 서로가 그렇게. 서로에게 많이 찌셨네요라고. 오실 때가 됐는데. 여기도 뭐 만만치 않네.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어, 목소리가 이 배, 이 손짓. 오, 나오셨다. 여기 계셨다, 계신다. 오, 나오셨다. 여기 계셨다, 계신다. 천둥이 뭐야? 천둥. 천둥. 천둥은 천안에 사시는 뚱땡이. 제이슨의 매형. 아. 네. 아, 또 이 조합으로는 처음이네 우리가. 아, 안녕하세요. 아, 이제 좀 안정된 마음. 오늘은 현희 씨의 시부모님 밭에 가기 위해서 천안에 왔는데요. 아. 그 집에 경사가 많더라고요. 네, 농막이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아, 농막. 무엇보다 시부모님 40주년 때문에 리마인드 촬영을 위해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아, 리마인드 웨딩. 네, 일단 저는 당연히 메이크업을 담당하기로 했고. 아, 다 역할이 있는 거네. 메뚜님은 사진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천뚱님은 기혼자로서 뭐 조언과 매니저 역할입니다. 그리고 현희 씨는 제일 중요한 의상 담당을 준비했습니다. 몰라. 근데 어떻게 타야 되지? 차가 좀 기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럼... 세 분이 나란히 앉으시면 차 이렇게 가요. 오늘 내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반대로. 뒤에 괜찮으시죠? 앞바퀴 뛰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이 내려갔는데? 턱싹 주저앉았네. 그래서 아이들이 타는 차인데 저게. 출발하겠습니다. 어우 왜 이렇게 안 나와? 아니 잠깐만 이럴 일이냐고. 왜 이렇게 무거워? 핸들을 좀처럼 움직일 수 없다. 이게 무게감 있다. 뒤에 어쩔 수 없나 봐요 이게. 어디 묶여 계세요? 어디 묶여 계세요? 진짜 묶인 것 같아. 약간 샵동 납치당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아빠들이 옛날에 이사할 때 냉장고 줄들 많았었는데 손을 이러고 계시니까 묶여 계신 줄 알았어. 아 그러네. 아 근데 천안 오니까 좋다. 같이 오니까. 네. 근데 정철이도 많이 좀 다시 돌아왔다. 야. 아 그러니까 진짜. 맘만 먹으면 언제든 뺀다고 약속을 드렸었는데 40kg 정도? 네. 오. 아니 왜 이렇게 뺐어? 아니 이게 누구냐고. 이때 우리가 알게 됐죠? 어깨가 이렇게 좁은 걸. 아. 얼마나 힘드셨을까. 네. 앞으로 찍으신 다음에 얼마나 돌아오셨죠? 아니 이제 찍는 당일날 밥을 먹잖아요. 하루에 수분 빼고 다 먹으니까 5, 6kg 정도 찌는데 하루에도? 그 뒤로 이제 천천히 10kg 정도 쪘다. 네. 총 한 16kg 정도?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정철이가 돌아왔구나. 돌아왔구나 이제. 아 우리 야구장도 한번 같이 가면 재밌겠다. 가서 아, 거기 있는 모든 음식 다 먹을 수 있는 야구장이 있거든? 삼겹살 구워 먹을 수 있는 야구장이 있다고. 문학 경기장. 인천에 있죠? 아 인천. 인천. 아 거기 한번 갑시다. 기록이라면서. 아, 여기 누나가 끼면 완전 삼겹살 이렇게 파는 거야 이렇게? 근데 메뚜님 그 유현진 선수 왔잖아. 아 맞죠. 약간 이제 닮았어. 닮았어. 느낌 있어. 유현진 선수. 딸이 진짜 유현진 선수 보여준 아빠라고 했어. 아 진짜로? 수현아 이거 누구야? 아빠. 어? 이게 아빠야? 오빠요. 닮긴 닮았어. 진짜, 진짜 닮았어. 근데 철아 진짜 깜짝 놀라. 너의 세월에 느끼게 해주자. 옛날에 너 채민이 만났을 때 알지? 네. 그때 둘째가 없었잖아. 그렇죠.
부재가 있다니까.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다는 얘기야. 아니, 채민이도 많이 컸겠어요. 채민이가 지금 몇 살이죠? 7살이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른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 아이, 귀여워. 먹죠, 먹죠. 아, 귀여워. 좀 아빠가 주는 대로 다 먹어. 아로 것까지. 어우, 많이 컸다. 오, 진짜? 채민이 동생이. 아, 진짜? 7살에 동생이었지. 우리 집에서 계란 먹었을 때가 몇 살? 그때가 3살? 3살. 다 먹었을 때로 기억을 하네. 아기는 계란을 못 먹지 않았어요? 와, 근데 찹두님 예리하시네, 역시. 근데 그 채민이도 심상치 않았던 게 그때 그 어린애가 족발 껍질만 먹었어. 맛있는 건 알아. 세은이가 또 그래. 어, 진짜? 네, 또 그래. 그런 건 아빠 닮은 거죠? 네, 식성은 좀 약간 제 쪽에 닮아서 그래도. 시간이 금방 간다니까? 네, 맞아요. 그게 벌써 3년이라고. 확실히 시골이다, 이제. 네. 원장님도 어떻게 밭에 이런 데는 좀 가보셨나? 아니요, 저는 밭을 가본 적이 없어요. 아. 20년 내내 청담에만 계셨으니까 완전 뭐 이런 시골의 어떤 청담보이. 라고. 이것도 밭 아니에요? 공터 아닌가? 공터, 공터. 난 이런 게 서러운 게 밭에 나시는 음식은 전부 다 드시면서 정작 밭은 몰라. 아까 원장님 오히려 안 해본 게 너무 많다. 그러니까 경험을 좀 많이 시켜드려. 경험을 많이 시켜드려야겠다. 저렇게 그냥 묵고 다니면서. 아, 뭐 루지에? 루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왔는데 네. 천안 하면은 포도과자 아시죠? 네. 아유. 기본 스타트. 드시러 가시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자, 내리시죠. 네. 아. 오. 여기, 여기, 여기. 여기에요? 아, 휴게소가 아니라 여기 있구나. 아. 야, 이건 로컬 맛집이네. 미쳤다. 아우. 안녕하세요. 아. 와, 냄새. 들어가자마자 그거 알죠? 냄새? 와, 향이, 와. 냄새가 미쳤더라, 진짜. 아, 맛있겠다. 아, 이건 맛없을 수 없지. 저 호두과자 양쪽 어금니 넣고 싶다. 어머님 왜 먹고 가도 되는데? 아주 뜨거운 거, 따뜻한 거. 지금 나온 거 한 봉지 주세요. 지금 나온 거예요? 와, 지금 빨리 먹어보자. 어머, 맛있다 이거. 아우, 와, 아우. 야, 팥이 흘러내린다. 아, 뜨거.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여기서 먹어야 될 것 같아. 나오자마자. 나오는 거 알지? 여기에서 맞아. 이거는. 아우, 정말. 아, 뜨거. 맛있다. 어머, 부드럽다. 담백한데? 튀김 서버로. 튀김을 먹어보고 싶은데. 응. 시그니처죠, 이제. 아, 튀김이 너무 궁금해. 아니, 튀김 서버로는 처음이야. 저. 저기다가 튀김을 좀 넣지. 야, 이걸 튀길 생각을 했어. 야. 야. 너무 맛있는 걸 진짜... 더 맛있겠네. 와, 뭘 튀겨도 맛있는데 호두과자 튀겼으면 맛이 없겠냐고. 바삭한 걸 튀겼으니. 아, 그럼. 진짜, 어우. 야, 튀기는 미쳤다. 거는 뭐. 야, 요거랑 여기 갯비밀. 아우, 그렇지. 그거랑 먹어야 된다 하더라고. 그렇지, 그렇지, 갯비밀. 아. 그거 잘 어울리겠다. 저는 커피 먹고 싶어. 왜 먹어야 돼, 이거? 우유 안 먹어. 아니, 이거는 하나 먹으면 너무 배부를 것 같은데? 다람쥐 같아. 어, 튀김 너무 궁금하다. 아, 야, 진짜. 아니, 배뜨면 통이 이렇게 작았네. 너무 맛있다. 여기 왜 작아 보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겉이 이게 빵 같다. 소보로. 아. 소보로 빵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만 드시더라고요. 아우. 아, 쭉쭉 들어간다. 우유 안 드신다면. 아, 편식이 고쳐지네. 아니, 이게 이걸 먹고 이거 먹으니까 쭉쭉 들어가.
다 먹었어. 우리 지금 아까 한 봉이 다 먹었어 벌써. 와. 몇 개 먹은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 배불러. 어. 잘 먹었습니다. 네. 어 여기는 어디요? 아이 설마. 아 예? 순대. 또 먹어? 아니 시아버님 보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 밭에 왔다가 장모님이랑 데이트하러 여기로 와요. 아 코스네 코스. 네, 아 진짜? 한 순대집은 한 100개 있는 것 같아요. 아예 그런 아. 거리가 있더라. 순대국밥 아, 거리처럼. 같이. 가볍구나. 어. 자 깔끔하게 막 시켜먹고 갑시다. 모든 순대 한 접시에 순대국밥 하나 딱 오케이. 밥은 따로 나오는 거죠? 네 국밥으로. 밥만 먹으러 와서? 아 밥은 먹지 말자고. 네. 대단한 얘기하는 것도. 아 이때 딱 낮술 딱 한 잔만 딱 먹으면 아 너무 좋죠. 아 낮술. 막걸리 한 잔 해야죠. 첫 등님 못 드시더라고요. 우리끼리, 아, 우리끼리. 아 우리 손님이니까. 괜찮으시겠어요? 사장님 막걸리도 하나만 주시겠어요? 결국은? 이게 천안. 아 천안에서만 아, 나오는 거예요? 어 진짜 천안 양조장에서 나오는 쌀막걸리 천안의 맛이. 오늘 정말. 아 맛있겠다. 아 색깔이 되게. 야 막걸리에다가 모듬 순대 너무 땡긴다 갑자기. 나도. 자 짠 한번 합시다. 한번 합시다. 오케이. 와. 와 미쳤네. 맛있죠? 응. 흔들었는데 왜 이렇게 깔끔하지? 더 미친 거 들어옵니다. 와. 어 이렇게 많아요? 와 우리 한 입 먹고 하려고 했네. 기본량. 아이고. 와 우리가 아는 시장에서 파는 그런 순대와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확실히. 어 나 이거 뭐지? 뼈 있는 거 뭐지? 와 진짜 튼실해. 아 저거 먹어. 아 맛있겠다. 아우 맛있어. 아우. 아우 맛있어. 아. 너무 맛있지 뭐. 말해 뭐해.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맛있죠. 와. 이제 시작이네. 이제 시작이야. 일반 순대랑은 진짜 다 완전 다르다. 뭐해. 저럴 일이냐고 순대 드실 때. 남들이 보면 스테이크 한 조각 먹는 것 같아. 뭐예요? 맛있던 건 다. 아니 좀 더. 내가 지금 다 먹고 있지 왜 이렇게 못 드는 거야? 변했다 조금. 이런 말씀 드리겠지만 그런데 집 배불러. 진짜 다시 돌아왔다. 그때. 터졌네 터졌어. 진짜. 완벽하게 돌아왔어. 아니 금방 돌아오죠. 행복해 보이잖아. 다. 아, 역시 또 먹스킬을. 어우. 참 알차게 잘 드셔. 와. 뭐 서로에 대해 궁금한 건 없는데. 아 먹는 거는 이제 긴장한 인사지. 아 제 스타일이 그런. 뭐, 그냥 음식물 분석이 네 대 갖다 놓은 것 같아. 잠깐만, 그거 뭐예요? 뭐야? 아, 잠깐만, 그거 뭐예요? 보셨네? 보셨네? 뭐를? 뭐 뼈예요, 뭐예요? 물렁뼈. 와. 아 누나 또 이런 거 좋아하잖아. 와 이거 뭐였어? 와. 조금 조금씩 나오잖아. 맞아요. 심혜부님 아니면 난 진짜 머리채 나갔다. 만약에 진짜 가족만 아니면 이게 나 오돌뼈를 먹기 위해 순대 먹는 사람이거든. 야 미쳤어. 아이고. 아 이거 맛있겠다. 그러니까 순댓국을 원래 안 먹으려다가 아, 안 먹었으면 후회할 뻔했어. 예. 국물이 진짜. 각자 알아서 푸세요. 네. 원하는 거를. 드세요. 아니, 먼저 왔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해야 다 자기가 가야 돼. 지금 서로 계속 양보하는 거야. 뭔지 알지? 어, 신경전 하는 거네, 신경전. 아. 싸울 일은 없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아, 와. 진짜 와, 진하더라. 국물이? 예, 그런 순댓국은 처음에 진짜 진하더라고. 간을 해야 돼. 들깨가루랑 좀 드셔. 오, 눈이 떠졌네.
미쳤어. 아, 어. 아, 어. 아, 어, 깍두기. 깍두기 국물 또 적셔요? 제대로네. 너무 우리 아빠 같다, 갑자기. 맛있어요? 아우, 맛있게 드셔. 아, 순대국을 뭐 시켜 먹듯이 먹네. 워낙 또 천둥님은 쌀밥을 좋아하시니까. 조금만, 조금만 먹으려고. 아빠, 아, 국물에 적셔가지고 좀 먹고 싶어서. 아, 저게 한 숟갈이죠. 한 숟갈. 정말 딱 한 숟갈만 드시네요. 한 입만 해. 먹어 봐. 진짜 한 숟갈. 깔끔하게. 아, 맛있다. 야. 표정 박살나네. 가시죠. 빨리.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잘 먹었다. 아. 또 빨리 가야 돼, 빨리. 먹을 땐 몰랐는데 빨리 가야 돼. 거의 다 왔습니다. 굽이굽이 올라가면 이제. 아우, 연비 안 좋아지겠다. 아이고, 어떡해. 자동차 엔진 너무 불쌍하다. 차 바꾸실 때 됐어요, 엔진 소리가. 앵음을 내네. 자, 나왔습니다. 자, 닿았다. 아니, 저희... 저희는 이쪽 반. 저희 위에. 이쪽 여기에도 친한 분. 오. 아버님, 오. 어,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둘이 거의 식성으로는 부부 아니에요. 식성으로는 거의 한 30년 살았죠. 그렇지. 아버님, 저도 이렇게 들어주세요. 저도 최민처럼 들어달라고. 하나, 둘, 셋. 아버님, 제일 중요한 불이요! 빨리 고기 먹고 싶다고요! 현이야, 그렇게만 하면 속이 많이 남아. 네, 이슬 씨. 이슬 씨 오랜만에 나왔네요. 아, 근데 나 진짜 너무 보기 좋아. 아니, 뭐 뒤에 것도 뭐야, 뭐 이렇게. 아니, 여기 첫 독립을 축하할 겸 사진도 찍어야 돼가지고. 아니, 아버님 얼굴이 들리신데. 와. 샵뚱이 뭐야? 샵뚱 힘내! 지쳤어. 원장님 빨리 올라오세요. 아니 뭐 등산도 아닌데. 네, 힘들어 하시더라고. 앵두나무. 제가 이걸 먹고 또 임신 중에 앵두를 먹고 싶다 해서 아버님이 심어주신 거 심어주셨어. 앵두를 또 먹었던 그 기억이. 아, 그래서 바로 그냥 저 자리에서 다 따먹었어요, 진짜. 예. 자, 올라오시고요. 야, 이거, 그리고 이거. 이거 그, 뭐야? 샘. 지하수? 지하수. 이야, 박수 한 번. 5년 만에 터진. 우리 저기 며느리 덕분에. 제가 생신 선물로 지하수 선물해요. 아, 진짜. 진짜 그, 통 엄청 크시다. 와. 내가 저거 5년 동안 그 저기 밭에 올 때마다 그 한 통씩 내가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인데. 어, 진짜? 야, 그동안 물통을 짊어지고 오셨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덕분에 이게 운이 좋았는지 물이. 어, 한번 보여주세요, 아버님. 진짜로? 여기서 터진 거예요? 여기에서 수맹이 터진 거예요? 거예요? 야, 150m 지하에서? 이것 때문에 이제 농막도 들어올 수 있고 여기서 사실 수도 있고 화장실도 놓을 수 있고. 화장실 놓을 수 있고. 아니 근데 뭐 지하수가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그 5년 전에 이제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여긴 흐르지 않다. 그래서 어, 그랬었는데.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준범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했더니 아,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진짜 했더니 콸콸콸콸콸콸콸. 야, 진짜? 마치 똥별이 때문에 어, 지하수가 터진 것처럼 그 정도로 기분 좋으시다고. 야, 최고다. 우리 어머님 계시네, 저기.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자. 어, 제이슨 오랜만이다. 머리 많이 길었네, 제이슨. 자, 어디서 아버님? 어, 여기? 응. 야, 왜? 야, 미쳤다. 틀어봐. 자, 기념으로 한번 틀어보겠습니다. 자, 과연 오, 여러분. 와! 담비네, 담비. 우와, 대박이다. 아,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와, 아버님 이거 첫 터졌을 때 어땠어요? 너무 좋았지. 아. 물 한번 받으셔야 돼, 그럼 아버님. 저런 며느리가 어딨어. 아니, 아버님이지 뭐. 아니, 그건 안 해도 돼. 아니, 이거 한번 진짜 이렇게 하셨어야죠, 아버님. 아버님도 하도 당해서 그냥 뭐 리액션도 안 하셔. 그런갑다.
날씨 좀 더워지 말고. 날씨 더워지 말고.